매월 1일 파바데이! 해피앱 열면 쿠폰과 혜택, 좋은 일들이 와르르. 기대 안 할 수 없는 1일 파바데이엔 파리바게뜨. 야, 저 가방 컬러 가죽이네? 야야, 볼수록 퀄리티 가죽이네? 야야야야, 소재 가죽이네? 불어올라, 질투날라, 가죽백은 역시 델라스텔라. 델라! 스텔라! 검색창에 델라스텔라. 좋은 아침, 홍진영입니다. 어젯밤엔 회식 달리고, 아침엔 회사 달리고, 이제 숙취는 파! 홍진영지철 힘찬 하루 광동 어깨차. 오늘도 환경 어깨차. 어깨 파워도 있어요. 숙취에서 진하게 풀자 광동 헛개차.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진사 갈비. 여름 옷 관리 스타일러로 해결해보세요. 엘지트론 스타일러.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네, 이클린 닥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닥스. 태극제약. 박나래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끝없이 갈증나는 저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가슴이 확 터지는 시원한 맛. 이런 날에도 저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김 사장님, 박 사장님, 르노 마스터벤의 속 시원한 8월 혜택 받으세요. 8월 한 달 르노 마스터벤을 구매하시면 여름 휴가비 100만 원 지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장님들께는 5년 16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또는 110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까지. 잠깐! 더 많은 추가 혜택은 르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설거지 연일 땡세제 자연통. 믿고 쓰는 주방세제 자연통. 삼시세끼 일땡세제 자연통. 대한민국 주방세제 자연통. 16년간 인정받은 대한민국 1등 주방세제 설거지엔 자연통. 2018년 닐슨 판매 기준. 무언가 멋진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런 감탄사를 내뱉죠. 오, 앨범 제목은 오, 앨범을 들었을 때 느낌은 오. 에이핑크의 막내에서 솔로로 변신한 오하영 씨와 함께합니다. 두대 훅 들어온 초대석. 하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정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두대 가족들에게. 네, 예.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 그리고 솔로로 데뷔한 오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네. 러닝맨 팬미팅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뭐 어때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아니 괜찮아요. 진짜 맨날 보시 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자주 봤는데 요즘. 네. 춤 연습하랴 뭐 이러면서 너무 자주 봤는데 또 여기서 보네. 고마워요, 나와줘서.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러닝맨 팬미팅에서 네. 우리 곡을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광수 씨랑 저랑 네. 에이핑크랑 네. 그 노래 어때요? 아니 근데 반응이 네. 너무 예. 좋아요, 생각보다. 그날 그쵸? 노래할 때 깜짝 놀랐죠. 너무 그쵸?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반응이 뚫고 너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니어, 이거라는 네. 건 이니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우와. 좋아가지고 예. 선배님도 신나지 않으셨어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 무대에 워낙에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데 춤을 이렇게 틀렸어. 추는 춤을 틀렸어. 틀렸어. 이렇게 추셨어요. 이렇게 춰가지고 아, 이거 중요한 순간. 그것도 이제 광수랑 내가 둘이 광수랑 나랑 딱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둘이 딱 들어오는 장면도 거기서 춤을 틀렸어. 네, 근데 선배님이 너무 자신감 있게 해주셔서 예. 광수 오빠가 틀린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아, 내가 댄스 선생님한테 아, 거기서 틀렸다고 끝나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하영 씨 얘기처럼 너무 자신감 있게 네. 해서
그리고 이거 이 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아 원래 그렇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다행입니다. 솔직히 네. 고백하면 그날 춤 틀렸습니다. 네. 노래도 진짜 잘 빠졌어요, 그죠? 아 노래 너무 좋죠. 야 이게 빨리 미리 공개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네. 좋아요. 네, 오하영 씨 솔로곡보다 못하지만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노래가. 네. 예. 자 정우미 씨 우와 오하영이다 이뻐요. 감사합니다. 혜빈 씨 우리 청량퀸 하영 우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하영 삼행시 갑니다라고 네. 2832님이 오 오늘 하 하영 씨 라이브까지 함께하니 영 영락 없이 주파수는 두 대.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모바일 초코우유 쿠폰 하나 쏘죠. 우와. 예, 이렇게 삼행시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만약에 솔로 앨범에서 네. 지석진 이광수 중에 네. 한 명만 피처링으로 참여한다면 아 이건 멤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 석진 선배님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녹음을 내가 앞에 있어서? 아니요 같이 네.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아니 진짜로 한 소절만 살짝 진짜 찌끔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디 그 우리 노래? 네. 그 We got a party. I like that. 이거 네. 아니. 녹음을 너무 틀렸다, 잘하셔. 살짝 틀리셨는데 아, 틀렸어, 괜찮았어요. 틀렸어. I like that 이건데.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서 멤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요? 아 되게 쑥스럽네. 아 그리고 멤버들이 오늘, 집에 네. 갈 때 맨날 했는데 석진 선배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왜냐면 아, 왜 그래요? 이게 또. 네. 뒤에 나 뒤에 계시는데 이거 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뒤에서 조금 조금씩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멤버들 아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고 욕심 부리시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석염이라고. 예, 예. 아, 진짜? 네. 어, 너무 고마운데, 이광수 씨랑 저랑 뒷얘기 좀 하면, 네. 오하영 씨를 비롯해서 에이핑크 멤버들은 그 우리 단체 군무 댄스가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잘, 금방 하는 거야.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 맞아요. 일찍 가서 미리 연습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 좀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네. 일단, 두 대 포토타임 있어요. 네. 사진 세 커트 찍고 갈게요. 네. 카메라 있죠? 예, 세 커트. 하나, 둘, 셋. 찰칵. 두 번째 찰칵. 마지막 찰칵. 네, 지금 찍은 사진은 두시의 데이트 공식 SN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올릴 거고요. 기자분들 많은 기사 요 사진 퍼가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하영 씨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총 3개의 챕터를 준비했는데 챕터 1 이겁니다. 신곡 노래 조하영. 이겁니다. 일단 신곡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21일에 네.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어요. 네. 예, 에이핑크라고 적힌 앨범만 봤다가 오하영이라는 네. 예, 이 앨범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어땠어요? 아, 일단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왜냐면 멤버들이 이제 뒤로 뒷페이지 넘기면 나올 것만 네. 같았고 뭔가 팬분들이 저한테 만들어준 사진집 같은 느낌이어서 맞아 맞아 아 이게 정식으로 발매된다는 게 좀 안 믿겼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앨범을 받았는데 네. 그날이 그 처음 방송하던 날이 네, 쳤고 맞아요. 그날이 또 연습 날이라서 네. 그날 또 사인을 해줘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네,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쵸? 앨범이 완전 책같이 네. 사진집처럼 맞아요.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잘 빠졌어요. 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라디오도 그렇고 네. 내 이름 석자 걸고 하는 거 좀 욕심 나잖아요, 그죠? 네. 욕심 많이 났죠 이번에. 많이 났어요. 많이 났죠. 네. 준비 꽤 오래 했다 그러던데. 네, 준비를 꽤 오래 했고 네. 앨범 한 곡 한 곡 그리고 사진 한 장 한 장 다 저랑 의논해가지고 네. 만들 고 넣은 앨범이에요. 아 타이틀곡이 Don't Make Me Love. 네. 예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번 이거 이 노래 이 노래. 네. 어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덥잖아요. 예. 이 더위를 이 노래로 조금 더 시원하고 청량하게 보내드리라고 이렇게 만든 노래고요. 예. 작곡진 분들이 굉장히 빠방하세요. 아 빠방해요. 네. 어떤 분이에요? 잠깐만요. 아 맨날 외우는데 두알리파의 New Rules. 그리고 케이티 아, 페리와 제드의 365를 작곡해주신 외국분들이다. 네. 와 제작비 엄청 들었겠는데.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상황 좀 잘 모르겠는데. 아, 잘 모르고. 네. 야 두알리파 곡 만든 분이. 네 맞아요. 야, 이번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예, Don't Make Me Laugh가. 네. 와우. 오 일단 그 발매 전에 이렇게 네.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 멤버들은. 이거 말고 다른 후보인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그게 약간 좀 세고 이게 약간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약간 청순 네 청량, 그러니까 멤버들은 아, 임팩트 있게 세게 가자고 예, 예. 그랬는데 저는 한번 이제 꺾었죠. 이야
그 사무실 의견이었어요? 아니면 그 타이틀곡 정하는데? 네. 아, 사무실이 사무실에서. 거의 셌고요. 네. 어, 하영아 이거 어때? 이래서 저도 좋다고.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좋은 노래와 좋은 네.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저도 무조건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 베빌론, 네. 칸터 이런 실력파 뮤지션들이 또 피처링에 네. 참여했는데 어떻게 인연이 된 거야? 아 일단 제가 인맥이 없어가지고 인맥이, 주변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많을 것 같은데 없네. 아 정말 없어요. 아, 정말 없어요? 네, 회사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주변에 가능하신 분들한테 빨리 여쭤봤는데 되게 빨리 답을 주셔서 답을 주셔가지고 바로 녹음했던 것 같아요. 와우. 어 일단 또 수록곡 중에 Worry About Nothing이라는 곡은 직접 작사를 했어요. 네 맞아요. 아, 작사 관심 많아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 네 작사를 몇 번 해봤는데요. 이번 노래가 유독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슬프고 뭐지? 약간 팝송이어가지고 운율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팬분들의 경험담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본인이 작사한 네.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찌릿찌릿해요? 어때요? 기분이? 아 녹음할 땐 찌릿찌릿했는데 네. 지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부르니까 네. 예. 김현진 씨가 타이틀 수록곡 다 엄청 좋아요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네. 아, 여기서 오하영 씨의 신곡 Don't Make Me Love 이 노래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 텐데 노래 듣는 동안 하영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목격담, 미담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Don't Make Me Love. Oh, no.
잘 들었습니다. 오하영의 라이브 Don't Make Me Laugh 들으셨어요. 8273님 빵언니 아무리 배고파도 CD를 먹으면 어떡해요. 라이브 대박 음색 대박 이러니 반해 안 반해. 와, 감사합니다. 네. 김기수씨가 아니 왜 날이 갈수록 이뻐지는 거지 하루하루가 리즈 경신이네 이쁘다 이뻐. 감사합니다. 네. 이찬열씨 오늘 2시에 데이트에 하영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까지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뜨거운 네. 반응 보내주고 계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아, 2시에 데이트 흑돈원 초대석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네. 에이핑크 오하영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챕터 2 가야죠. 준비 네. 많이 했어요 우리. 챕터 아. 2 퀴즈 축구 조하영 요겁니다. 하영 씨는 다음날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서. 스케줄이 아. 있어도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유럽 축구 경기를 볼 정도로 축구 아. 광이라고 하는데 네. 아 진짜예요? 사실입니까? 아, 네 챙겨 보게 되더라고요. 축구 너무 좋아해요? 아, 네. 아, 진짜? 네.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축 알못, 축구를 알지 못하는 저희 작가들이. 작가들은 네. 축 잘, 축구 잘 모르더라고. 네. 축구 마니아 분들에게 퀴즈 동량을 했어요. 네. 어떤 퀴즈 내면 좋겠느냐. 동량, 네. 축구에 관한 문제를 뽑아봤는데 두 대 가족들도 같이 풀어주시고요. 네. 만약 하영 씨가 정답을 맞히면 각 문제마다 정답자 세 분을 딱 뽑아가지고 모바일 오. 축구 쿠폰을 쏠 거고 틀리면 날아갑니다. 어머. 쿠폰도. 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미니 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네네. 자, 첫 번째 퀴즈. 아, 대본을 드렸는데 지금 오하영 씨 대본에 퀴즈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첫 번째 문제. 하영 씨는 손흥민 선수 좋아하죠. 그죠? 아, 예. 아, 네.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스케줄을 소화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아, 네. 예,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어떤 팀이죠? 토트넘이요. 맞죠? 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일명 데스크 라인이 있어요. 아, 알아요? 네. 데스크 라인? 이 말 네, 알아요? 알아요? 오. 그럼 거의 뭐 맞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토트넘이 네? 넣는 거의 모든 골에 관여하는 선수 이름의 앞글자를 딴 거죠. 그죠? 네. 데스크 라인. D는 뭐예요? 델리 알리. 오, 요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S는? S요? 예. 손. 손이죠. 손. 손흥민 선수. 이제 문제입니다. 네. E와 K는 어떤 선수일까요? E. 에릭센. K. 해리케인. 성공! 와, 대박. 나 이거 몰랐어요, 나. 아, 진짜요? 나는 축구, 뭐, 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터트넘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네. 데스크라인, 이거 잘 몰랐어요. 아. 와, 대박이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영 씨 앞에 있는 대본에는 전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게 꼭 맞춰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던데, 와, 네. 대박이네. 데스크라인. 아, 네. 야, 이걸 아는구나. 와, 나, 이거 토트넘 좋아해요? 토트넘? 네, 토트넘 좋아요. 와, 지금 제가 축구 네?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오, 야, 지금 축구를, 아, 오하영 씨가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네, 것 자체가 이슈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일단 그, 어, 여러분들 맞춘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예, 오하영 씨가 맞췄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사실, 이분 드릴게요. 예, 읽어주세요. 예. 네, 4627님, 강찬영님, 장문기님, 이 세 분께 모바일 초코우유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살짝 또 오하영 씨 질문 좀 할게요. 아, 네. 몇 살에 데뷔했어요, 하영 씨가? 저는 16살 때 중3 때 데뷔했습니다. 중3 때 데뷔했구나. 네. 오, 10대 때 활동하느라 힘들었겠다, 그죠? 아, 이게 근데 많은 분들 의견이 갈리는 게 나도 일찍 데뷔할래 하는 분도 있고 네. 조금이라도 늦게 데뷔할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일찍 데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데뷔해도 그 나이 할래. 그 나이 네. 할래요? 네. 좋은 야, 것 같아요. 한참 됐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죠? 네. 최대한 장점인 것 같고. 네. 어, 힘들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데뷔하자마자 에이핑크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사춘기 기억에. 없어요? 네. 막 중2병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신 없이 연습하다가 그랬나 네, 보다. 네 맞아요. 이게 부모님 엄마 막 보고 싶어서 울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처음에 제가 숙소 들어갈 때는 네. 울고 막 난리 쳤는데 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족들도 제가 TV에 나오는 거니까 한 직업으로 네.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네. 뿌듯해 하시니까 그걸로 오히려 맞바꾼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오하영 씨. 좋아하세요. 지금 이것도 듣고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아, 듣고 계세요? 네. 예. 엄마에게 한 말씀? 아, 늘 응원해줘서 고맙고요. 어, 뭐야? 아, 맨날 이렇게 제가 피곤할까봐 연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좀 마음 아픈데 그냥 연락 막 해주셔도 되고요.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피곤할까봐 혹시 엄마의 전화가 내가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에 네. 그러시구나. 예, 어머니 하세요. 예, 그냥 기다리고 하세요. 있습니다. 네. 자, 예,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그 예. 축구 게임에 대한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 방송을. 네. 그래서 F로 시작하는 방송 예, 그 알아요. 축구 예. 게임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 이름을 선수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어. 그리고 팀도 알아야 되고 야. 경기도 챙겨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이제 진짜 경기를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오늘 데스크 라인이 뭔지 맞추게 네.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 내가 딱 보니까 오늘 퀴즈 다 맞출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더 하는 거죠? 퀴즈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두 번째 퀴즈 오하영이게 되는 어, 축구 퀴즈. 요번엔 좀 맞추기 힘들걸. 하영 씨는 유럽 축구 팀들의 광팬입니까? 네. 아 지금부터 네. 레알 마드리드 좋아요? 아 네. EPL 쪽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를 네. 대표하는 두 선수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네. 어, 맞추기 힘들 거야 아마. 이 선수들의 국적을 맞추는 게 문제. 오호, 야 제대로 찍었다 우리. 야, 어, 우리 작가들 제대로 문제 냈네. 어, 절대 모르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걸려들었어. 어, 진짜 큰일 났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맞춰주세요. 맞춰주시면 어, 선물 드리겠습니다. 50원 이런 문자 #8000번 긴 문자 100원 아, 미니 무료고요. 자, 문제 드립니다. 네. 모드리치 알죠? 예. 루카 모드리치. 예. 어느 나라? 뭐 이거 어떡해요? 에단 아자르. 어느 아, 나라?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힌트 없어요? 힌트요? 대륙이라도 얘기했어요. 아, 유럽이죠. 유럽이에요. 아, 루카 모드리치는 어, 글쎄 내가 힌트 드릴게요. 루카 모드리치는 청취자 여러분들 힌트 받으세요. 꽃보다 할배에서 갔던 나라 중에 하나고 꽃보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꽃 할배 때문에 유명해진 나라. 아 그리고 에단 아자르도 꽃할배에서 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스페인 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정답 얘기한 겁니까? 네. 누구? 모드리치 스페인? 네. 네 스페인 에단 아자르는? 벨기에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았어, 그죠? 아, 하나는 맞았어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잠시만요. 에단 아자르는 맞았어요. 루카 모드리치, 5초, 5, 4, 어, 꽃보단 3, 어디 갔지? 2, 스웨덴? 땡! 어디에요? 중한 사람, 행복해. 아, 청취자 여러분들, 어머. 모바일 초코유 쿠폰은 오하영 씨가 실패했기 때문에 안 드리지만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루카 모드리치의 국가, 국적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맞춰주세요. 와, 예. 어렵다요. 아 어렵죠. 네. 국적까지는 모르는구나. 네. 그래 또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려야 나도 재밌지. 아, 일단 이 나라는요. 네. 힌트를 하나 또 드리면 한번 네. 맞춰보세요. 아, 동유럽 있는 나라죠. 네. 동유럽에 있는 나라고 네. 어, 물가가 저렴해서 관광하기 어?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아. 예. 예. 그리고 글자는 다섯 글자고. 예. 오. 크. 그걸 모르네. 크. 자, 그걸 모르네. 예. 오.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 예? 광고 듣고 예, 청취자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MBC FM for you.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올카.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올카. 세상의 모든 자동차 대체할 땐 사진 올카. 1577로 오고 사진 올카. 독일 이태리 유럽 명차와 슈퍼카가 선택한 순정 틴팅 필름 스미스 필름. 장인들이 모여 만든 특별한 필름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전국 200여 개 스미스클럽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을 위한 특별한 틴팅 필름 스미스클럽 스미스필름.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도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토시락. 아이도 어른들도 칫솔은 플로레오. 지하를 건강하게 칫솔은 플로레오. 언제나 어디서나 칫솔은 플로레오. 편안한 치아 건강 칫솔은 플로레오. 치아는 소중하니까 전동 칫솔만큼은 플로레오. 2시의 데이트. 네, 2시의 데이트입니다. 에이핑크에서 솔로로 돌아온 오하영 씨와 함께하고 있죠. 네. 아, 정답 크로아티아 벨기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았어요. 세 분 뽑았는데 0028님, 3293님, 오나나님 세 분께 모바일 초코이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네. 못 맞춰도 저희가 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뭐야. 자, 이제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올게요. 네. 챕터 3 이겁니다. 선택 걸그룹 조하영. 에이핑크가 2011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죠? 네. 벌써 데뷔 9년 차인데. 네. 지금부터는 걸그룹 멤버 하영 씨가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음악 네.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먼저 하영 씨가 골라온 좋아하는 선배 걸그룹 노래 이 곡입니다. 아,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인데 사실 네. 그 걸그룹들 이렇게 모셔서 얘기 나눠보잖아요. 그럼 이 노래 무조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이 소녀시대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나봐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아. 좀 그렇고요. 네. 이 노래는 저희 연습생 때도 다들 꼭 연습하는 연습하고. 노래예요. 네. 꼭 필수곡 같은? 필수곡? 네. 아, 그렇구나. 이 노래를 거쳐야 걸그룹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의 네. 아,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가 많은 그 걸그룹들 모셔서 얘기해 보면 이 노래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고. 네, 맞아요. 이게 2007년에 발표됐어요. 네.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일 네. 때 2007년에. 네. 아,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어요? 네. 이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데뷔하시고 나서 조금 네. 더 뭐랄까 아 진짜 가수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가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일단 붙어오라고. 아. 그래서 처음 오디션에 붙어오라고. 네, 그래서 붙었어요. 어, 붙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게 네. 에이핑크예요? 아 처음에 저는 이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네. 손희씨 선배님 계신 SM에. 네, 그랬는데 붙었어요. 어, 붙었어요? 근데 아니 막 붙었다 완전 막 됐다 이랬다기보다는 네. 면접을 계속 보고 네. 거기 회사 가서 또 면접 봤는데. 네. 거기 계신 팀장님께서 네. 큐브로 가시면서 저를 네. 데리고 가셔서 다른 회사로 가시면서 데리고 네, 갔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에이핑크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은인이에요. 예. 예, 어떤 역사를 지금 알았네요. 네. 하영 씨가. 오. 아, 노래방 가서도 이 노래 불러요? 네, 불러요. 에이핑크 멤버들도 불러요? 저랑 나은 언니는 꼭 불러요. 둘이 노래방 자주 가거든요. 아, 가서 그래요? 무조건 불러요. 노래방 자주 가요? 에이핑크 멤버 네, 손나은 양 네. 많이 가요? 네, 나 같이, 같이 가요, 가요, 저랑. 아, 둘이 같이 가면 이 노래 둘이 같이 불러요? 네. 춤추면서? 네. 춤 똑같이 출 수 있어요? 예. 언니도 손희 선배님들 워낙에 보고 자라서 네. 둘이 서로 달리 연습했는데 안무가 같더라고요. 아, 똑같구나. 네. 조금만 보여줘요. 저요? 예, 이 장면. 이 장면 좀 보여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 예. 눈앞에서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이렇게. 미래와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따로 그때 모를 때인데 이 노래 나올 때는 손나은 씨가 모를 때인데 네. 예, 안무를 똑같이 연습해서 이제 네. 노래방 가서 이제 같이 추면서 부른다. 아, 네 옛날 생각나고 재밌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 노래였고요. 다음으로는 하영 씨가 골라온 좋아하는 네. 동료 걸그룹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걸스데이의 네. Something. 네. 아 이 노래인데. 같이 거의 같이 활동하지 않았어요? 완전 언니 그렇죠. 저랑 겹쳤죠? 언니들이 1년 먼저 데뷔하긴 했는데 예. 활동 시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 활동마다 거의 겹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노래를 유난히 좋아해요? 일단은 이걸 나왔을 때 저희는 예. 와 진짜 끝났다. 아, 끝났다 노래 이제. 너무 좋다. 정말 걸그룹 이제 끝났다. 아. 이 섹시는 예. 끝났다. 예. 섹시는 끝났다 이제. 예, 난리 났다 했는데 예. 역시 너무 잘 됐고 예. 노래가 진짜 대중들의 귀를 완전 만족시킨 만족시키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도 노래. 너무 좋아했고. 섹시 컨셉의 노래 좋아해요? 원래? 아 저는 컨셉은 안 그래 그냥 노래가 좋으면 좋더라고요. 노래가 좋으면 네. 좋아요. 오.
일도 없어가 약간 섹시 컨셉. 약간 청순 카리스마 청카예요. 청순 네. 아, 청카군요. 네. 미안합니다. 아, 그게 청카였군요. 네. 나는 에이핑크가 평소에 어떤 귀여움. 아, 네. 요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도 없어 나왔을 때 어우, 이미지 변신 제대로 네, 맞아요, 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걸스의 멤버 중에서 제일 친한 멤버 누구예요? 아, 해리 언니랑도 친하고요. 해리 씨랑. 네, 정글도 소진 언니랑 같이 다녀와가지고. 아, 소진 네, 씨랑. 네. 연락도 하고 그러세요? 해리 언니랑 연락 자주 해요. 네. 자주 해요. 네. 이번에 앨범 냈을 때 해리 씨가 뭐 응원해줬어요? 네, 언니가 앨범 활동 열심히 하라고. 네. 얼른 시간 내가지고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봤네요. 아, 서로 바빠서 네. 못 봤군요. 네. 예. 사실 그 연말 시상식 되면 걸그룹끼리 노래 바꿔 부르고 뭐 이런 거 네. 하잖아요. 이 노래를 에이핑크가 부르게 된다면 누구 파트 하고 싶어요? 저요? 예. 저는 아, 뭐. 저는 해리 언니요. 해리. 네. 해리의 파트를 하고 네. 싶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우연해요. 걸스데이의 썸띵 동료 걸그룹 노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영 씨가 골라온 좋아하는 후배 걸그룹 노래예요. 네. 바로 이 노래. 헤이 헤이 헤이. 와우. 있지 아이씨. 네. 예. 아, 있지 좋아해요? 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아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 걸그룹으로 네. 있지를 있지. 꼽았습니다. 네. 이유. 이유 얘기해요. 아, 일단 너무 상큼하고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전 앨범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활동이 겹쳐서 봤는데 네. 너무 상큼하고 또 저한테도 막 선배님 너무 팬이라고 하는데 그 와.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팬심을 아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지 되게 인사성 바르고 그죠?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음악만 잘하면 되긴 하지만 네, 네. 물론. 예. 네. 얼마 전에도 일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또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다 네. 인사하고 가고. 아, 너무 상큼했어요. 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영 씨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어릴 때 데뷔했지만 네.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꽤 선배예요, 그죠? 네. 꽤 선배죠. 어때요? 여기 후배들 보면 있지 같은 후배들 보면 막 챙겨주고 싶고 막 그래요? 아, 근데 저도 막 나이 차이가 막 엄청 나면 막 이렇게 네. 가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고 싶은데 많이 차이는 안 나겠구나 진짜. 네, 그럼 혹여나 너무 네. 약간 뭐라 오지랖 같을까봐 네. 멀리서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오하영 씨, 아, 지금 후배 걸그룹 노래 추천하는 네. 거 한번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오하영 씨 솔로 앨범 수록곡 중에 한 곡 들어볼게요. 아, 한 곡 추천해 주세요. How We Do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 앨범에 듀엣곡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베이빌론님과 같이 했어요. 네. 되게 좋아요. How We Do. 예. 네. 오하영입니다. 듣고 오죠. 머릿속엔 단 너로 가득해. I'm thinking about you every day. 아직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잠시 시간을 내게 내줄래. 오야야야. 말도 안 돼. You got me real tripping. 한 번도 나 이렇게 깊게 빠진 적 없는데. Oh, oh, yeah. 난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내 그리 내 Oh baby. 천천히 다가왔어. 내게 눈을 맞춰줘. Yeah. 첫 느낌부터 달랐어. 이젠 서로 깊어져 가. 입맛조차 똑같은 취향 똑같은 이유 들러 우리 매번 서로에게도 놀라 내 옆에만 널 두고 싶어 떨어지기 싫어 오늘 밤 no way I know that you want it to see me like me 천천히 다가와 내게 찾아와 내게 눈을 맞춰줘 첫 느낌부터 달랐어 이젠 서로 깊어져가 보고 있으면 어렵게 느껴져 너와 있으면 외로운 시대 한 번 더
내게 깊이 빠져버린 날 어쩌면 넌 너가 맞는 것 같아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Oh하영의 신곡 중에 How We Do 였습니다. 네. 아, 다 좋아요, 노래가.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예. 오하영 씨 기사 터지고 있는데. 네. 두대 지석진 오하영. 런닝맨 팬미팅 곡 반응 너무 좋아서 깜짝. 엑스포츠 뉴스 김민성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읽어주세요. 솔로 데뷔 오하영. 다음 앨범 피처링 노래 잘하는 지석진 원의 뉴스 앤 한정원 기자님.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아, 좀 말씀드리면 저랑 이광수 중에 저를 고른 거예요. 아, 근데 기회 네, 된다면 선배님과 해도 재밌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네. 약속했다. 네, 약간 그런. 예. 그... 약속 신나는 곡. 네. 예. 전 옛날 노래 같은 것도 좀 넣어보고 싶거든요. 옛날 노래 같은 건 약간 그 90년대 느낌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영감 왜 불러 뭐야 그건 너무 옛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뒤뜰에 숨겨놓은 송아지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그런 그런 거 어르신들이 네.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질문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하영의 Q&A 청취자분들이 직접 질문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대답을 해주세요. 윤민근 네. 씨가 그룹 할 때랑 솔로 할 때랑 뭐가 다른가요? 단점 한 가지랑 장점 한 가지 말해주세요. 거의 기자분들이네. 진짜요. 네. 되게 잘해주셨다. 장점부터. 장점 하나. 네. 일단 준비 시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준비 시간이. 네. 멤버들 하면 한 3, 4시간 걸리는데 혼자 하니까 한두 시간이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만 빨리 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니까. 네. 다 같이 해야 돼서. 누가 제일 느려요? 네, 준비할 때. 준비할 때. 늦는 친구, 멤버 중에. 에이핑크에서. 준비할 때. 네. 솔직히 초롱 언니 빼곤 다 느려요. 아, 초롱 네. 씨가 제일 빨라요? 네, 초롱 언니랑 나은 언니가 약간 좀 빠르고 부지런한 멤버고요. 아, 부지런해요? 네, 나머지 네 명은 약간 게으름 피우고. 네, 그렇습니다. 배짱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팬미팅 연습, 춤 연습할 때도 네. 초롱 씨가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언니 항상. 야, 그 진짜 초롱 씨가 제일 빨리 우리는 네. 30분에서 1시간 먼저 가 있잖아요. 네. 보면은 초롱 씨가 초롱 양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야, 제일 오래 걸리는 멤버는 나머지 다. 네. 아, 하영 씨는 어떤 쪽이에요? 저 약간 배짱이. 아, 배짱이. 네. 느릿느릿하구나. 네. 일단 장점은 대기 시간, 준비 시간이 빠르다. 네.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대기실에 혼자 있고 엔딩 무대 할 때 외로워요. 엔딩 무대 할 때? 왜냐면 멤버들 또 막 말이 많고 수다스러울 때가 있으면 그죠. 힘나고 웃기거든요. 근데 대기실에 있으면 말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멤버들 없으니까. 아, 네.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게 되고. 네. 대기실 혼자 써요? 네. 혼자 쓰니까 조용히 그냥. 네. 놀러 가고 그러지 않는구나. 옆방에. 아, 이렇게. 네, 절대 안 가요. 아, 그런 스타일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씨가 하영. 저번에 은지 언니 라디오 끝나고 울었던데 왜 울었어요? 사진 보고 왜 울었어요? 이게요. 은지 씨 라디오에서 울었어요? 네. 멤버들 지금 아직 뭐 여기서 좀 울어줘요. 영상이 안 나왔는데 미공개 영상에 예. 저희 메이킹에 멤버들 만날 때부터 다 울었어요. 지금 왜? 은지, 봄이, 나은, 초롱 이게 멤버들이랑 처음에 볼 때는 안 울어요. 언니 왔어요. 네. 이러는데 언니들이 갈 때 왜 가지? 나 아직 무대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원래 에이핑크랑 같이 할 때는 끝까지 있었는데 언니 가니까 아, 나 맞다. 나 혼자지. 나 혼자지. 이렇게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아, 우린 지금 헤어져야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잠깐 헤어지는 건데 마치 네. 영원히 헤어지는 것 같은. 이별이 너무 싫어요. 아, 되게 소녀야 아직. 네. 예. 좀 눈물 원래 많아요? 네. 저 진짜 많아요. 눈물 많아요? 네. 외로움도 많이 타고? 진짜 많이 타요. 네. 혹시 댓글 같은 거 봐요? 네, 봐요. 댓글에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엄청 잘 입어요. 전 제가 안 입는 애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단단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예인들이 의외로 상처 많이 받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느낀 점을 좀 격하게 쓰시는 분들. 맞아요. 예. 의견은 소중합니다만은 좀 네. 순화해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아, 8392님, 하영씨,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잘하잖아요. 혹시 연기 계획은 없어요? 하고 싶은 배역이나 역할, 연기 계획 없습니까? 저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항상 오케이인데요. 그럼 어떤 역할? 최근에 악녀라는 영화를 봤어요. 악녀. 최근에 봤어요. 저는 그 김옥빈 선배님 나오시는 거 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멋있죠. 저는 약간 그런 액션이고 완전 도끼 품은 여자. 아, 액션 네. 영화의 여주. 네. 그, 멋있는 오히려 멜로나 이쪽이 아니라.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느낌이 오하영 씨 보면 클래식이나 이런 순수한 사랑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거는 액션 네. 영화네. 네. 아, 왜냐면은 그런 거는 제가 그렇구나. 뭐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액션 발차기 잘합니까? 잘 못해. 그래서 액션 스쿨 같은 데 가서 한번 배우고 이런 거 제 한계를 깨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배역이 오면은 네. 1년이고 2년이고 연습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아, 악녀 그 영화가 되게 격한 영화인데. 엄청 격하더라고요. 예, 많이 격해요. 네. 그 오토바이 씬 대박이에요. 그냥 대박. 깜짝 놀랐어요. 아, 액션 씬은 대박입니다. 네. 이게. 예. 상대 배우로 누구랑 혹시 만나고 배우요? 싶어요? 남자 배우. 액션이면은 아무래도 네. 좀 김희원 선배님이나 김희원 씨요? 방탄유리의 아, 그 네. 안에 안에서 방탄유리야 하면서 안에 있는 네, 그분 안에 말이죠. 분데. 특이하네. 보통 이렇게 꽃미남이나 아, 뭐 네. 이런 에, 그런 아, 네. 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김희원 씨를 네. 너무 매력 있으셔서 아, 마동석 씨나 뭐 이런 네, 액션에 약간 좀 대가. 야,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보통 송지효 씨 구하러 가는 그런 역할인데 이번에는 아, 네. 오하영 씨가 마동석 씨 구하러 가는 역할. 너무 좋아요. 괜찮을 것 같네. 자, 9739님. 하영 씨 또 솔로 앨범 낸다면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누구예요? 청하님이요. 청하 씨랑? 네, 제가 청하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춤도 잘 추셔가지고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청하 씨랑 네. 같이 듀엣으로 네. 앨범을 내보고 싶다. 네. 나이는 누가 위에요? 청하 씨. 저는 빠른 96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96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야, 아직도 빠른 얘기 나오는구나. 여기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 최근에 빠른 여기 없어져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느린 96입니다. 이러진 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예. 없어져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돼.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아, 네. 좀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아, 예, 아마 예. 좀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빠른 이런 얘기 없을 그쵸. 거예요. 예. 청하 씨 생일이 96년 2월 9일이네. 아, 근데 이게 학교로 또 일찍 들어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아직 네. 아직 그 정리는 못 하셨네요. 예, 아예 뭘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대박. 오하영이 청하 씨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오하영 씨는 에이핑크 생활을 좀 8, 9년 해가지고. 네. 자, 오하영의 Q&A 질문 당첨되신 분들 모바일 초코이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다녀올게요. 네.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에 좋은 닭이지. 올품 자연에 좋은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과실이 20%라고요? 억울한 쌍방과실 이제 명확해집니다. 직진 차선 좌회전이나 급추월 등은 100% 가해차 과실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오일뱅크.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이큐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는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구 꿈꾸는 요셉.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구 꿈꾸는 요셉.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귀찮다고 안전벨트 안 맨대요. 어떡하죠? 에이, 안 되죠. 차 타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 착각. 전 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침대 세트. 우리 집 청결 도우미 다누이에서 스마트 로봇 청소기. 라바자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국가 보양원천 파라다이스 도고에서 스파 워터파크권. 우리 가족 장건강 지킴이 지그넉 비피더스에서 유산균.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김치를 드립니다.
네, 에이핑크의 오하영 솔로로 들어왔죠. 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 네. 황명득 씨가 하영 씨 활동 끝나고 쉴 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아, 저 폭식이요. 폭식이요? 네, 에. 지금. 저 그리고 야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식 습관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데 예. 끝나고 얼른 먹고 또 그럼 솔로 활동 끝나면은 네, 되면 뭐 먹고 싶어요? 저 국물 닭발이요. 국물 닭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아, 그거 좋아요? 네, 지금 참고 있어요. 그 뼈 있는 거, 뼈 없는 거? 뼈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무조건 있어야 네. 돼요. 왜? 약간 그 발라먹는 그 뜯어먹는 그 맛에 먹죠. 신당동 쪽 가요? 아니 저는 저희 집에서 예. 정말 맛있는 배달 오는 데가 있어요. 아, 거기 배달해 네, 거기, 먹어요? 네, 거기 꼭 먹어요. 그럼 그거 그냥 먹어요? 아니면 뭐, 약간 알밥 이런 걸로 싸먹어요? 아, 주먹밥, 날치알 주먹밥이랑, 예, 예. 이렇게 계란, 달걀찜 해가지고 먹어요. 오, 야, 이게 특이하다. 국물 닭발을 제일 좋아하는군요. 네, 오하영 씨. 빨간 거 좋아해요. 닭발 말고 좋아하는 음식은 또 뭐 있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꽃돌이탕이라고요. 네. 꽃돌이탕은 뭐예요? 닭돌이탕, 예. 닭볶음탕에 예. 꽃게탕이 합쳐진 거예요. 와, 그거 처음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야, 거기다가 그냥 밥 싹싹 네, 비벼 먹으면 그 기가 막히겠네. 네. 감자 딱 덜어가지고 네. 그냥 막 비벼가지고 막 사리도 넣어가지고. 아, 예, 너무 맛있죠. 아, 네. 갑자기 배고프네. 아,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 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하영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선배님 요즘 계속 뵈다가 그러니까. 또 뵈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선배님 오랜만에 뵈면은 되게 어색하고 어려운데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기분 네. 좋았습니다. 아, 솔로 앨범을 응원해준 에이핑크 멤버들에게 아. 한마디 할게요. 네. 아, 일단 진심으로 멤버들이 너무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또 응원도 와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멤버들이 그냥 자기들이 출근하듯이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제가 원래 좀 표현이 엄청 무딘데 이번 앨범 하면서 진짜 멤버들한테 표현 많이 하고 원래 멤버랑 안아보세요 하면 절대 막 낯간지러워서 안 안았는데 이번 앨범 하면 자연스럽게 안게 되더라고요. 멤버들이 진짜 뭔가 멤버애를 떠나서 전후에 뭐 가족애를 느꼈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짜 저도 그 연습하 그 첫방 하는 날 그날 연습을 해서 만났잖아요. 네. 예, 멤버들이 진짜 하영이 첫방 어땠나 보자 막 그러면서 막 네. 하영 씨 오기 전에 다 네, 보면서 맞아요. 관심을 다 가져주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야, 아, 멤버들이 정말 네. 우애가 좋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예. 아, 앞으로 활동 계획 얘기하고 네. 갈게요. 일단 다음 주까지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많이 들어주신다고 네. 들어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면 네. 더 열심히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네, 오하영의 솔로 활동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2부 끝곡은 오하영의 Nobody 네. 직접 골라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칸터가 피처링했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하영 씨와 아쉽지만 헤어지고 저는 네. 2부 마치겠습니다. 하영 씨 최고. 감사합니다. 박수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3부에 다시 올게요. 들어가세요. 네. 점점